안녕하세요. 레드망고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에 요즘에 쓰고 있는 샴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저는 사실 천연비누를 좀 사용을 하는 편이고요. 티트리 에센셜 오일을 넣어서 천연비누를 만들어서 이제 두피에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샴푸를 가끔씩 이제 사용할 때가 있는데 샴푸에 그냥 사용을 할 때는 티트리 에센셜 오일을 이제 한두 방울 섞어서 이제 사용을 하면 두피에 뭐 기름지고 답답하고 그리고 이제 뭐 비듬이라든지 그런 것도 예방할 수 있고 두피가 깨끗해지는 아무래도 트러블 같은 것도 예방이 되고 하더라고요. 트러블 같은 것도 이제 원래는 제가 좀 두피 트러블이 딱지가 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샴푸에다가 티트리 에센셜 오일을 넣어서 주로 사용을 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받은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 아미 코스메틱 제품이거든요. 네, 에센허브 티트리 딥클린 스칼프 샴푸예요. 제가 이 제품을 좀 협찬을 받았는데 이 제품에 티트리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뭐 샴푸에다가 티트리 에센셜 오일을 넣어서 약간 번거롭게 썼었잖아요. 근데 이 제품에는 티트리 성분이 들어있어서 두피를 클렌징해주기 때문에 따로 티트리 에센셜 오일을 저같이 뭐 샴푸에 섞어서 쓸 필요 없이 한 번에 쓰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비누 만들 때 썼던 좋은 재료들이 여기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 같은데 페퍼민트 오일, 그리고 검은깨 추출물, 흑미 추출물, 그리고 검은콩 추출물, 두피에 좋고, 이제 머리에도 굉장히 좋다고 많이 알려진 검은콩 추출물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검은깨 추출물, 그리고 멘톨,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피부에도 굉장히 순하면서, 비건 요즘에 많이, 제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비건 인증을 받은 제품이고 피부 자극 테스트도 완료가 된 제품이에요. 그래서 두피 피지나 뭐 여러 가지 인체 적용 시험에도 완료가 된 제품이라서 편하고 또 이제 안전하게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샴푸를 두피에 이제 물을 살짝 섞여주시고 이렇게 마사지를 3분 동안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모발에는 같이 샴푸를 같이 린스 없이 써주고요. 같이 이렇게 클렌징을 해준 상태에서 저는 집에서 구연산이라든지 그리고 천연 식초를 활용해서 약간 모발을 물에 이렇게 다 같이 담가줍니다. 그러면 모발이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상당히 허리까지 오기 때문에 길잖아요. 그래서 뭐 미용실 가서도 사실 여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모발이 뭐 손상이 많이 됐습니다 하고서 이 정도 자르면 될것 같은데 이렇게 크게 자를 때도 있어요. 모발이 손상이 많이 됐기 때문인데 저는 긴 머리에 비해서 이렇게 모발에 손상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유지할 수 있는 비밀은 이제 천연 린스를 활용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도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꿀팁도 같이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좋은 정보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영상을 찍어봤고요. 좋은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편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빠잉! 아 참! 근데 여기 두피 상태 제가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깨끗해졌습니다. 지금 머리 깎고 온 상태예요. 이 샴푸 쓰고 바로 온 상태라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봐요. 두피 깨끗하죠? 이렇게. 향도 되게 좋고요. 티트리 향이라서 향도 되게 좋고, 머릿결도 굉장히 손상 안된것 같아요. 머릿결도 굉장히 촉촉하고 좋은 것 같아요. 추천해드릴게요.